아이, 그 마야, 아즈텍, 잉카. 사실 이게 다 비슷비슷하게 들리시죠? 잉카는 800년 전 페루와 칠레 쪽 남미에서 생겨난 문명입니다. 아즈텍은 800년 전 멕시코 중남부에서 생겨난 문명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야는 중미 전반에 걸쳐 있는 문명인데 그 기원을 무려 5000년 전으로 보는 만큼 그 역사가 무지하게 오래된 신비로운 문명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지정된 마야의 치첸이샤 피라미드는 특별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 면의 계단 개수가 91개, 네 면을 합치면 364개, 맨 위에 재단 하나를 더하면 365개, 즉 1년입니다. 이 피라미드 자체가 거대한 달력인 셈이죠. 게다가 이 피라미드는 1년에 딱 두 번 춘분과 추분, 해가 질 때 아주 특별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 계단 아래로 내려오는 듯한 뱀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아, 이것은 이들이 믿는 깃털 달린 뱀신 꾸꿀칸입니다. 이런 장면을 연출해낼 수 있었다는 것은 천문학과 건축학이 상당히 발달했었음을 의미합니다. 바퀴나 가축을 사용하지 않고도 정글 속에 거대한 피라미드를 지었던 문명. 영의 개념을 제일 먼저 사용했던 외계인의 형상을 한 유골이 발견되면서 외계 문명설까지 불러일으킨 미스테리한 문명. 찬란했던 마야 문명은 그 멸망마저도 미스테리로 남아있죠. 미스테리가 가득한 문명, 바로 이 마야를 탐험하러 떠납니다. 두 분이 네, 저희 우연치 않게 호피를 입었더라고요. 네? 좀 소외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여기 또 마야에는 제규어가 네. 엄청 또 유명해. 제규어를 신으로 삼으니까 뭐 제규어, 또 뭐 뱀, 독수리 뭐 이렇게 위해를 가하는 동물들을 이제 신으로 모시는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이 친구들 왜 멕시코 그 국기에 독수리가 이렇게 뱀을 물고 선인장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국기에 독수리가 이렇게 뱀을 물고 선인장이 있잖아. 아즈텍인들이 이제 저기 내려오는 저 전설 중에 독수리가 뱀을 물고 선인장에 앉는 그곳에 나라를 세워라. 그래서 세운 데가 페노치테틀란이야. 그게 이제 호수 위에다 지은 거고. 그런 데 도시를 세우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스페인 정복자들이 와서 코르테스가 와서 정복을 하고 그 위에 세운 게 이제 멕시코 시티야. 테노치테틀란 위에 세운 도시가 멕시코 시티, 우리가 경유했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그 타고 왔던 비행기에도 문양 그런데도 독수리 그림이 독수리가 문양이 엄청 되게 많았어요. 신성시하는 동물이니까 네. 이 뽀뽀부가 이제 마야의 성서 같은 건데 거기에 이제 그 신화가 나오거든. 그 신화나 이런 게 저기 있는 책이야. 이게 스페인 신부에서 발견이 된 건데 그게 여기 있는 거거든. 그 뽀뽀부에 그게 주연아. 네. 너 마야 좀 공부 좀 했다고 그랬잖아. 마야. 그러니까 마야를 알려면은 진짜 옥수수하고 그 돌에 있는 그 상형물자 있잖아. 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지. 너 이거 창조신화 알지? 네. 여기 마야 그 옥수수 창조신화. 아, 네네. 마야는 탄생신화가 옥수수니까. 너 그 왜 꾸꿀칸이라고 알잖아. 네, 꾸꿀칸. 깃털 달린 뱀 신. 네. 그 신하고 이 하늘의 신이 우라칸이라고 있어요, 또. 네. 그 신이 이제 처음에 진흙으로 인간을 만든 거야. 두 번째 이제 나무로 만들었거든. 네. 꾸꿀칸이라고 알잖아. 깃털 달린 뱀 신. 그 신하고 이 하늘의 신이 우라칸이라고 있어요, 또. 네. 그리고 테페우. 네. 그 신이 이제 처음에
진흙으로 인간을 만든 거야. 근데 그 진흙이 금방 허물어져 버린 거라고. 두 번째 이제 나무로 만들었거든, 인간을. 근데 나무는 잘 서 있긴 서 있는데 애가 말을 안 듣는 거야. 돌아다니는 거나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제 세 번째, 옥수수로 인간을 만들었더니 말도 잘 듣고 잘 따르더라. 그게 여기에 있는 거거든, 그 뽀뽀부에. 아, 그게. 세계가 옥수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다고. 근데 뭐 옥수수가 뭐 어느 곳에든 할 때가 잘 자라거든. 네. 굉장히 풍요로움을 주니까. 네. 이 사람들은 너무 고맙잖아 사실은. 그래서 아마 그걸 신으로 이렇게 신격화시킨 거 아닌가. 여기도 옥수수 그립니다. 근데 되게 귀여운 것 같아. 어떤 데는 뭐 그지? 네네. 창조 신화의 옥수수가. 네, 저 되게 귀엽다 생각했어요. 되게 귀엽지 않아요? 옥수수 신이라는 게. 옥수수 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단군 신화 때 그 마늘 그 얘기부터 되게. 그리고 마늘의 민족이잖아요. 응. 우리가 또 마늘의 민족이죠. 그렇죠. 진짜 그 문명이 잘 보존되어 있으면 진짜 신기할 것 같아요. 그 집에 갔는데. 아니 그 마야인의 삶 그대로 또 유지하면서 사신 데잖아요. 한국인에게 쌀이 있다면 고대 마야인에게는 옥수수가 있었습니다. 신들이 인간을 옥수수로 빚었다는 신화가 있을 정도로 옥수수는 중요한 작물이었지. 어떤 기후에서든 잘 자라는 옥수수는 마야 농경 문화의 시초가 됐고 그 덕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놀랍고도 찬란한 도시국가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마야의 시작이자 번영을 이끌어준 신의 선물. 마야인들의 삶의 기반이 된 이 옥수수는 기묘한 풍습으로도 이어졌습니다. 한때 마야 외계 문명설을 불러일으킨 길쭉한 모양의 유골. 이 유골의 미스테리를 풀 열쇠도 바로 옥수수인데요. 이는 사실 그들이 신성하게 여긴 옥수수 신을 담고자 어릴 때부터 머리뼈를 납작하게 누른 일명 편도라는 것으로 밝혀졌죠. 이처럼 옥수수는 중요한 작물을 넘어 마야인들의 삶 그 자체였던 겁니다. Y la que para la tortilla ese si lleva cal. 석회를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마야가 이제 석회암 지층에서 이를 기반으로 생겨난 이제 그 문명이거든. 그 석회수로 이제 담그면 옥수수가 알갱이도 이제 뭐 잘 까지고 뭐 이랬단 말이야.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이게 옥수수를 까서 먹는 게 네. 사람 이제 소위 해서 스킨을 네. 까서 먹는 거 같은 이제 느낌을 받는다고 해서 그냥 먹은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설사 뭐 치매 이런 병을 유발했다라는 거지. 마야 문명은 거대한 제국이 아니라 수많은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던 문명입니다.
이러한 도시들은 언어와 정치, 경제 등 공통점이 많았지만 각각의 도시를 구분짓는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의복이었습니다. 보통 마야 문명이라고 하면 어떤 옷을 입었을지 딱 떠오르는 게 없으시겠지만 아주 오래된 벽화에서도 의복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을 만큼 그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죠. 마야의 후손들은 그 전통을 지키며 각 부족 고유의 의복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전통 의복은 디자인과 문양을 통해 각 부족의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엘레나 가족이 입고 있는 그 꽃무늬 의상이 초칠족의 전통 의상이에요. 아, 문양이구나. 네. 아니 이렇게 큰 데가 또니나라는 도시는 난 또 처음만 들어봤네. 나는 사실 아는 거는 뭐 치첸이사에 있는 그 꾸꿀칸 피라미드, 뭐 그리고 테오티오아칸의 뭐 태양의 피라미드 뭐 이런 거 그런 거밖에 몰랐는데 이것도 이런 게 있었네. 내일은 그래도 유적지를 가니까. 근데 내일은 뭔가 엄청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 내일은 난 내가 되게 좋아하는 코스니까 이건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코스고. 이름이 뭐였죠? 세 글자였어. 세 글자. 토리나 맞나? 아 맞다. 또니나. 예. 네. 또니나. 내일 가는 유적지는 내가 아는 도시는 아니지. 그 옆에 빨랭케라는 데는 나는 아는 데거든. 거기는. 거기가 내가 알기로는 이 근처에서 제일 유명한 마야 도시일 거야 아마도. 빨랭케. 마야 유적지 중에 유명한 게 멕시코는 아닌데 그 띠까리라고 있거든. 그 거기랑 이제 멕시코의 치첸이사. 치첸이사 알지? 네. 그리고 여기 빨랑케까지가 보통 마야의 3대 유적지라고 하는 거야. 요 빨랑케가 왜 유명하냐? 건물도 건물인데 유물이 아주 많이 발굴된 거지. 이 빠꽈왕이라고 그 왕의 무덤이 발굴되면서 연구 가치가 이게 높아진 거야. 돈이라는 전혀 처음 들어봤어. 난 유튜브에 쳐도 아예 안 나와요. 와 진짜 1도 안 나와. 안 나와? 예, 안 나와? 아예 안 나와요. 뭐였지? 알려줬잖아 방금 전에. 돈이나 또 아 또가 들어가. 또구나 뼈가 아니고. 또 또리. 또 니나? 야야 또 니나? 아니야 또 너냐고요? 어 그렇지 이렇게. 그거 강원도 사투리였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또 니나? 어. 야야 또 니나? 얼른 집에 가서 빨랭게. 얼른 집에 가서 빨랭게. 아니 빨랭게. 아 왜 이렇게 웃기냐? 죄송합니다. 아니. 또 니나? 뿜을 뻔했는데. 아, 좀.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아, 너무 웃기네. 아 진짜. 또 니나? 우리 집에 가서 빨랭게. 아 내 이름이 너무 각인이 되네. 또 니나? 아, 잘하셨습니다. 와, 여기 진짜 높은 곳이구나. 아마 더 밀림 안으로 들어갈 거야. 더요? 응. 혼이나에 대해서 검색을 해봐야겠다.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 그래? 네. 그 내가 어제 얘기했던 그 빨랑케 있잖아. 네네네. 거기는 유적이 많이 발견된 데라 유명한 데고. 네. 혼이나는 그에 비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안 알려져가지고 지금 안 나오는 곳이야. 그 주연이 혹시 그거 봤니? 저기 마야 유적 중에 왜 우주선 타고 있다라는 그거. 아 우주선이요? 어. 아니요 그거 못 봤는데. 뭐가 발견이 됐는데 마야 왕이지? 네. 빠꽈의 왕이라고 우주선 타고 있다라는 그거. 그 내가 빨랑케에서 유물이 많이 발굴됐다고 했잖아. 응? 네. 그 거기서 제일 유명한 게 이 빠꽈랑이 무덤이었던 거지.
무덤에 이 덮개가 돌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림을 보면은 이제 뭐 코에 이제 산소호흡기 같은 거 이렇게 끼고 있고 우와. 뭐 손에 뭐 이렇게 막 조종하고 있고 어? 이제 발로도 막 이렇게 뭐 페달 밟는 것 같이 이렇게 이런 모습인데 진짜요? 이게 마치 우주선을 타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던 거지. 어 그래요? 그러니까 발견한 사람들이 이게 무지하게 신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마야인은 우주인이었다. 뭐 우주인이 와가지고 이 마야의 찬란한 문명을 만들었다.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있었었지. 근데 사실 그게 뭐였어요? 빠까랑이 죽어서 영원한 삶. 뭐 이걸 기원하는. 뭐 그런. 그게 이제 돌판 방향을 이제 세로로. 세로로 이렇게 보면은 다르게 보이는데. 네네네. 그 마야 사람들의 세계관을 나타내는 나무가 가운데 있고. 또 죽음의 뱀이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사이에 빠깔 왕이 있는데 제단에 이렇게 받쳐진 듯한 모습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영원한 삶 그걸 기원하는 그림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 경이롭지. 그지? 야. 한 6세기 정도에 저런 거를 야, 저거를 이 우림 지역에. 엄청나게 찬란한 문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지. 마야인들. 점점 글쎄 저 건축물이 나에게로 쏟아져 내려오는 엄청 높지. 네, 점점 높아지고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엄청 높지. 꼭대기가 아파트 한 40층보다 훨씬 높을 것 같은데요. 경이롭다 진짜. 이 작은 돌들을 하나하나 쌓아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아니 야 저거 어떻게 만들었지. 그래서 미스테리라고 그러는 거죠. 저기 피라미드가 고대 마야의 상징과도 같은 거예요. 마야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마야의 피라미드라고 하면 다소 생소하게 들리실 텐데요. 피라미드 하면 보통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떠올리지만 사실 마야에도 수천 개의 피라미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마야의 피라미드에는 계단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집트 피라미드는 거대한 왕의 무덤이기 때문에 계단이 필요 없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마야의 피라미드에는 계단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종교의식을 거행하는 신전으로서의 기능을 했기 때문입니다. 계단을 올라가 피라미드 가장 높은 곳에서 신을 맞이했던 것이죠. 그중 뽀니나의 피라미드는 멕시코에서 가장 높은 피라미드이자 3만 5천 명의 인구가 살았던 거대한 도시입니다. 그 크기만큼이나 놀랍게도 이곳에는 13개의 신전과 제단 그리고 거주 공간의 흔적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치아파스 지역에서 빨랑케와 견줄 정도로 강력했던 도시. 찬란했던 뽀니나를 저희와 함께 자 탐험해 보시죠. 아니 진짜 선배님이 고대 문명과
문화와 역사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아무리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결론은 살다 오셨어. 시간 여행자. 시간 여행자. 모든 것 같아요. 모든 문명을 살다가 오신 거야. 아니, 저기 굴도 있어요. 저기가 아마 어떤 지하공정 그런 거일 거야. 지하공정 안에서 이렇게 의식 같은 거 하는 거지. 근데 온도가 확 떨어지는데요? 아, 그렇지. 네. 온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와. 밖이랑 여기랑. 이 안에도 아마 공간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러니까 약간 이런 데서 환각 상태에서 뭔가 신의 계시 뭐 이런 걸 얘기하면은 어떻게 했냐고.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야,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미디어나 이런 데서 본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네, 이게. 지나가도 돼요? 그러니까. 아, 안에가 엄청 넓구나, 이게. 옛날에는 뭐 이거 횃불 같은 거 썼을까요? 안에 너무 어두우니까. 뭐 그랬겠지? 야, 이 공간이 그, 여기서 왜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여기? 네. 아, 그 위에 또 좀 높게 해놨어. 어, 아치형 이렇게. 아, 너무 궁금하다. 이게 안 나와 있는 게 너무 그치? 답답해. 그치? 여기서 진짜 뭘 했는지가 너무 알고 싶지. 아, 이거는 본 것 같아. 아, 이게 우주를 뜻하는 거고 여기. 아, 이거는 본 것 같아. 아, 이게 십자가 뭐야? 곳곳에 이런 십자가 모양의 창문 같은 있네요, 이렇게. 아, 이게 지상하고 지하 세계를 연결한다는 뜻이야. 예, 이게. 뭐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런 게 다 전부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아니 스페인 정복자들이 너무 깜짝 놀랐을 것 같아. 근데 뭐 이런 거 막 해놓은 민족이 있다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막 수천 개의 도시 국가들이잖아. 그런 게 거의 다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런 형태의 어떤 모든 여기 이 공간에 있으면 모든 물건들이 그냥 예사롭지 않게 보여. 이 아치로 이렇게 만드는 게 이게 정확한 계산이 없으면 안 되는 그렇죠. 거거든 사실은. 그렇죠. 조금만 균형이 안 맞아도 흐름은 무너지니까. 네, 무너져. 이렇게 동그란데 여기는 위에가 좀 좁잖아 이렇게 해서. 그 지진 때문에 많이 무너졌거든. 근데 이것만은 안 무너지는 거야. 이거를 마야 아치라고 하는 거야. 아, 이거를 마야 아치. 마야 아치, 양아치? 하나. 할까 말까 하다가 나 안 했는데. 아. 제가 하려고. 잘하지. 주연이 엄청 신기해가지고. 이거 봐봐. 겹겹이 봐봐. 네. 엄청 정교하. 그지? 네. 이게 돌이 그리고 일률적이지가 않잖아. 아니 근데 이거 이 작은 돌들을 하나하나 쌓아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이런 거 봐봐. 이런 거 중간에다가 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공간을 다 메우는 거야. 마야인의 집으로 초대를 받아 가볼까요? 이거는 보존돼 있는 집이구나.
이게 아. 이게 보존이 돼 있구나. 여기 안에서 뭔가 이렇게 숙식하고 있었나? 이게 뭐 하던 곳이야 이거? 그러니까 방 같은 거일까요? 야. 잠깐만 이 여기 우물 그게 있네. 이 우물 그게 있네. 뭐 같아 보이세요? 뭐 같아 보이세요? 우물이요. 우물 같은데. 뭐 같아 보이세요? 우물이요. 우물 같은데. 목욕탕. 목욕탕 그래. 그래? 목욕탕이야? 정답. 목욕탕. 맞췄어. 야 맞췄어. 이게 목욕탕이구나. 아. 야 이게 목욕탕이구나. 김성균 씨가 서 계신 그곳은 화장실이지. 화장실. 어. 와, 이거구나. 와,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다. 변기잖아, 변기. 근데 이걸 물을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요. 치수를 어떻게 했지 이거를? 그게 굉장히 놀라운 점입니다. 아, 아, 그 백성들이 하지 않았을까요? 백성들이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 누군가는 했겠는데 어떻게 이걸 어떻게 이렇게 뭔가 수로를 파가지고 끌어올렸나? 그 마추픽추처럼 그렇죠. 상하수도 시설이 다 갖춰져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수 같은 물을 끌어 어떻게 끌어올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물을 끌어올리는 기술 있잖아.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거든. 구멍 여기 있어요. 여기. 어, 그래. 키가 이 정도 됐겠죠? 진짜 그러면 체구가 작았나 보네. 내가 보기에는 마야인들이 내가 알기로는 체구들이 되게 작았거든. 맞아 맞아. 그래서 클 필요가 없었지. 근데 이렇게 앉아서 있으면 약간 자쿠지처럼. 그렇지. 딱 좋을 것 같긴 해. 5층까지밖에 못 올라가는데. 어. 어떤 취지로 촬영을 왔는지 소개를 했더니 마야를 알리라고 아, 허가를 그래? 주신 거니까 조심조심 올라가 볼게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올라가 봅시다.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지 말고 이렇게 올라가면 편해. 이렇게 앞으로 보고 올라가지 말고 옆으로 보고 올라가봐. 그럼 훨씬 편해. 안전해요. 이 방법을 아는 거 보니 살다 오신 게 맞군요. 훨씬 낫지? 네. 어, 훨씬 나. 이게 여기서만 저기 봐도 굉장히 높은 높이거든요. 맞아, 내가 그거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마야 하면은 뭐뭐 두 가지만 두 가지 마야를 상징하는 두 가지 네. 옥수수. 옥수수 그리고 달력. 이게 계단 수가 260개거든. 아까 내가 얘기했던 여기 아. 마야 달력 철길. 철길. 그게 260이야. 아, 철길. 260개요? 어. 260. 이게 다 뭔 소린가 싶으시죠? 예. 마야의 달력은 굉장히 정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고도로 발달한 천문학이 있었는데요. 밀림 속 척박한 환경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기 위해선 기후 예측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천문학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야의 신관들에게는 달력 공부가 최우선의 업무였죠. 이렇게 발달한 천문학으로 만든 달력이 바로 화합입니다. 막대기 하나로 수십 년간 태양의 이동을 관찰해 365일의 주기를 만들었는데요. 이는 놀랍게도 현대 기술로 관찰한 태양의 주기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마야에는 또 다른 달력도 있는데 260일을 주기로 하는 마야 고유의 달력, 촐끼입니다. 아, 촐끼는 종교 의식을 위한 달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260일 주기는 마야의 하늘을 뜻하는 신성한 숫자 13과 20개의 마야의 신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만들어집니다. 매일매일이 신과 함께하는 날인 것이죠. 우리가 올라온 혼이나의 계단을 세어보면 총 260개로 놀랍게도 촐끼네 한 주기와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이나에는 총 13개의 사원이 있는데 촐끼를 이루는 13개의 숫자와도 동일합니다. 이처럼 마야인들은 이 계단 하나까지도 종교적 의미를 담았던 것이죠.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괜히 이렇게 한 거가 아니니까 다 의미가 있게 이게 대박이지. 이거야말로 대박인 거지. 이제 박물관인가 봐. 여기가 이게 그거야. 그 투탕카멘의 가면 같이 미라 이제 하는 왕 그 무덤 있잖아. 그거야. 우리 아까 올라갔던 거 다 사진으로 있다. 이게 이런 문자야. 이런 문자. 이게 다 글자거든. 이 사람들 문자. 기록해 놓은 걸 거라고. 이런 식의 석판들이 엄청 많은 거지. 이게 어느 정도 해석이 됐어요? 그렇지,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위대한 게 뭐냐면은 뭐 숫자나 이런 거. 영이라는 개념을 이 사람들이 처음 한 거지. 0이라는 게 숫자 0. 마야는 요 세 가지 기호로 숫자를 다 표현했거든. 뭐 예를 들어서 그 1이랑 5랑 합쳐서 6을 만든 거지. 마야 숫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고 20진법을 썼어. 우리 뽀뽀부에 있어. 이거 있지 않아? 붙어놨지? 위에도 있죠. 여기도 있잖아. 네. 여기도. 여기. 대박. 아, 이게 편두구나. 이게 편두야. 그러니까 얘기했던. 자기가 이제 옥수수처럼 인간이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네. 어릴 때부터 이제 편두를 만드는 거지. 아기 때부터. 그렇지. 그게 편두를 만드는 그 기구가 있어. 이렇게 그렇지. 앞에 앞뒤로 이렇게 쭉 눌려가지고. 이렇게. 말랑말랑하니까 머리. 그렇지, 그렇지. 인위적으로 만든 뭔가. 이거 가지고 외계인이 나왔다. 음모론이도 뭐 난리가 났었던 거지. 이게 이렇게 보면 진짜 옥수수 같긴 하다. 솟아있지. 네. 이거 발굴됐을 때 막 난리가 났었어. 아니 나야 뭐 이런 거 책에서만 봤지 뭐 이거 진짜 신기하네.